정말 이제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데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. 근데 사주를 보러 갈까 더크만 올까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나마 이성적인 걸 부여잡고 진로를 정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얘기할 데가 없구나.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분석해주고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 진짜 없잖아요. 저는 훨씬 더 좀 더 진지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처음 계기는 이제 좀 싸우면서 어떻게 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데 사실 당사자끼리는 잘 그게 안 되잖아요. 제 3자 입장에서 좀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카페니까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편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를 찾아보고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좀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직장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죠. 그래서 팀워크라든가 아니면 업무 분장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하세요.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이 마음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앞서 나가신 분들의 사고와 새로 지금 치고 나가야 하는 청년들의 이 대립되는 어떤 에너지,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좀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역할을 멘토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